조용히 해.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딱 1분 한다, 1분. 1분 진짜 짧게 딱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는 돌아가신 그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날 자시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지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동경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지내면 안 되고 11시 반부터 그러니까는 그 전날 11시 저녁 11시 반부터 그날 12시 30분까지 지내시면 되고 이제 충문과 관련된 이야기 야 씨 이게 30초인데 절대 안 되잖아 씨 절대 안 되잖아 해내야 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번역했다니까 자, 제사는 원래 당일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11시부터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11시 반부터 우리는 동경시간을 쓰니까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지내면 되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충문에 나옵니다. 예전에 충문 유세차 하는 그 충문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는 이 세서처격, 휘일부림, 그 다음에 추원감식, 그 다음에 호천만극. 호천만극 유명한 얘기고, 그니, 청작서수, 그 다음에 공신전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제가 번역한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한 해의 순서가 옮겨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꺼려지는 날, 이게 돌아가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한 해가 더 지났으니까 더 멀어질수록 생각은 더욱 추모의 정은 깊어집니다. 그 은혜는 하늘처럼 커서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고 삼가하니까 맑은 수를 따라서 여러 제수를 진설하고 공손함을 다해서 영전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디 흠향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휘일부림이라는 게 꺼려지는 날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씨, 1분 10초야.